세빈이 시험지는 냈네요. 뒤에 이민아,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날씨에 대해 묻고 답하겠어요. 오케이, 셔플 크고 들어가겠습니다. Is it sunny? Is it sunny? Is it sunny? 오케이. 읽고 뜻. It is sunny. 뜻. It is sunny의 뜻. 하참하다. It isn't sunny는. 하참하지 않다. Is it sunny는. 하참하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동사 오케이. 히스. Is. 어? Sunny의 뜻은. 하찮한 무슨 씨? 이름 아니 이름 씨 어떤 씨 화창한인데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어떤 이런 질문에 어떤 대한 대답인가요? 어떤 날씨? 하찮은 날씨 무슨 씨예요? 하찮 어떤 씨 어떤 씨죠? 어떤을 어떻다 할때 be 동사 쓰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니까 화창하다, It is sunny. 화창하지 않다. It isn't sunny. 오케이, 화창하니? It is sunny. 이렇게 묻고 답해갈고요. 이세 두 가지 뜻 그것. 이런 뜻도 있고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 또 아무 뜻도 없을 때도 있다. 예. 오케이,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 얘기할 때는 아무 뜻도 없이. 그것은 화창하니라고 하지 않는다. 그 아무 뜻이 없습니다. 예. 나중에 중학생이 되면 인칭 대명사 it하고 비인칭 대명사 it이 다르다는 얘기를 할 건데요. 그게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케이. No, it isn't. It's cloudy. 오케이. No, it isn't. It's cloudy. No, it isn't. Not. It isn't sunny. 그렇죠. 화창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죠. 아, 에. 클라우디의 뜻은 흐린. 흐린.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잠깐만요. 오케이, 퍼펙트. 다음은 읽기 연습입니다. 누구였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Is it raining? Is it raining? Is it raining? 오케이, 나머지 설명은 다 똑같고요. 비 내리는 중이다. It is rainy. 비 오는 중이 아니다. It isn't rainy. It's not raining 해도 됩니다. It's not. 오케이, raining은 뜻이 뭐다? 비 오는 중인. 비 오는 것. 중에서 지금은? 비 오는 중인. 비 오는. 자, 지금은 이 뜻이고, 그러면 그렇다면 rain도 있을 거고, rain의 뜻은 비. 비 비 내리다. 내리다.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에다가 ing 붙인 비 거예요? 내리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바뀌고, 뭐뭐 하는 것 됐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이럴 때는 하다시인데 이 뜻으로 바뀌면 시가 바뀐다 했죠? 네.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시?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 네. hey.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Hey. 그래서 yes, it is Rainy. raining. 비 내리는 중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푸동의 뜻은 뭐뭐를 입다. 무엇을 입다니까. 풋은 무슨 시야? 하다시. 오케이. 문장을 지금 하다시로 시작하고 있죠. 네.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영영문. 그렇죠. 뭐뭐 하라고 시키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쓴다 했습니다. 오케이. 레인코트는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네. 뭐하고 합쳤어요? 레인코트. 레인하고 코트. 그렇죠? 네. 코트는 외투란 뜻이고요. 네. 레인은 비. 비 내릴 때 쓰는 입는 외투를 비옷이라고 하겠죠? 네. Okay. 그래서 Is it cold? is it cold? Is it cold? cold의 뜻이 뭐니까? 추운. 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그래서 문장을 구성할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춥지 네. 않다. It isn't cold. 또는 It's not cold. very good.
네. Yes, it is. Put on your hat. Yes, it is Cold. cold. Put on your hat. 추우니까 모자 써라. 네. 오케이. 그래서 쓰기 쉬운. 목도리 해라라고 하고 싶으면. Okay, 부츠 신어라 하고 싶으면. Put on your boots. Okay, 그 다음에 어머님 다 했네. 오케이. 쓰기 쉬엄. 채점 바로 할게요. Your raincoat is it cold? Yes, it is. Put on your hat. Perfect. 선생님, 예? 클린이요. 예? 이게 ing 붙일 수 있잖아요. 너 누구한테? 클린이요. 클린? 네. 어. 근데 무조건 하다시잖아요. 청소하다밖에 안 돼요. 오케이. 아닌데. clean water 하면 뭘까요? 깨끗한 물. 그럼 clean은 두 가지 뜻이네? 뭐하고,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는 거지? 깨끗한 청소하다. 그렇죠. 오케이.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오늘 열심히 잤는데요. 예. 클린이는 단어가 아닌데요. 그냥 청소하다는 저가 될지 깨끗한 저가 될지 고민했는데요. 이 ing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둘다 적었어요. 그냥 둘다 적어도 되냐? 둘다 적었어요. 둘다 적으면 안 되지, 누마.